정부의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 비중이 10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50개 행정부처 고위공무원의 이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,244명 중 이공계 출신은 129명으로 10.4%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정보통신기술과 과학을 주관하는 미래부는 비율이 40.5%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, 안전행정부, 보건복지부, 교육부 등은 10%를 밑돌았습니다. 특히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이 단한 명도 없는 부처가 무려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의원은 고위공무원은 각 부처의 주요 보직을 맡은 국과장들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공계 출신이 없으면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집행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